건데. 야동 보는 거야, 들었어? 아, 진짜 너.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한평 작가의 새벽이 문제야 항상이란 책인데요. 야 도현수, 오늘은 야식. 왜, 뭐가? 아니 야식 시켜 먹자고. 아 야식 안 먹는다니까. 아, 나가. 도현수의 더 리더.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테일한 심리 묘사가 아주 잘 된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겹지도 않은지 후회는 항상 같은 형태로 찾아온다. 이별은 여전히 그럴 걸 그랬어의 시작점이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아 뭐하는데? 방금 숨겼어? 뭘 숨겨 내가? 아 방금 숨겼잖아. 숨겼어. 뭐야 뭔 내 거야? 좀 해요. 아, 좀 제발. 도윤수의 더 리더. 설마 너 야동 보는 거야 도윤수? 아 진짜 너. 야 좋은 거면 같이 보자 나도.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야? 오 더리더. 알겠어 야식 먹을게. 당신은 언제 나를 떠올릴까? 나는 수없이 많은 순간 물건 생활에 당신으로만 가득한데. 아 야식 먹는다니까? 야 이거 완전 감성적인데? 우리의 이별은 뭐 먹을래요?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다. 꾸준히 오고 있었던 신호를 서로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어? 우리의 이별은 제법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알겠어. 다시 낄게. 어? 다시 낀다 나. 자, 됐지? 다시 꼈다? 어? 다시 꼈다니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혹시 이 책 때문이지? 도윤수의 더 리더?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려요. 나 취소할 거야. 아, 안 돼, 안 돼. 나 하지 마. 하지 마. 아, 진짜. 여보세요? 야!